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고인류학은 고, 옛, 인류, 사람, 옛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어디서 시작했고 지금의 모습으로 왜 이렇게 있는지를 연구하는 거죠. 주로 화석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지난 20년 동안에는 그 유전자를 이용한 접근법이 많이 상승을 했죠. 저는 이 고고학 발굴장을 다니면서 인간의 무궁무진한 적응력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아무데서나 그냥 일단 하면 되고요. 자는 것도 그냥 자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는 동굴에서 이제 발굴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동굴은 최근까지도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동굴 안에는 짐승의 똥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건 아니고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바닥이 탄탄하게 굳어지는 거죠. 천장까지 쌓여져 있는 그거를 이제 걷어내고 그 밑에 뭐 나투피아니니 중기구석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 발굴 작업이 있는 거예요. 그 위를 걸을 때마다 풀썩풀썩 먼지가 올라오잖아요. 그 먼지가 무슨 먼지겠어요. 문제의 먼지인 거죠. 새첨 시간이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왜냐면 바깥은 더우니까 안에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저도 다른 단원들과 마찬가지로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아서 점심 까먹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구든지 인간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뛰어난 동물이 인간입니다. 네, 우리는 네안데르탈인뿐만이 아니고 그 네안데르탈인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데니소바인, 그리고 지금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밝혀지지 않은 고인류 집단의 모두의 후손입니다. 이 조상과 후손에 대한 개념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조상의 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을 수밖에 없죠. 저희 부모 두 명이고 부모의 부모는 네 명이고 부모의 부모의 부모는 여덟 명이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시간을 길게 잡아봤을 때는 모든 사람의 조상은 모든 사람이고 그 당시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의 후손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생각하는 어떤 피라밋 구조처럼 기원점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진화가 되지는 않았고요. 네안데르탈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류 집단들이 서로 섞여서 유전자와 피와 땀과 아이디어와 문화를 서로 나누고 교환하고 교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가장 재밌었을 때가 있고 또 힘들으셨을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두 개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풀리면 가장 즐거운 순간입니다. 뭐가 안 풀릴 때, 꽉 막힐 때, 아무리 해도 원하는 해결점이 안 보이고 터널의 끝이 안 보일 때, 그럴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아, 박사 논문 쓰는 게 가장 어려웠죠. 정말 앞이 안 보일 때가 많았어요. 우울하기도 하고 자괴감도 많이 들고, 아, 나는 학자감이 아니야, 그런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그냥 해야죠. 어느 순간부터 풀려서 정말 후루룩 세 달 만에 다 썼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막힐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때 생각을 하면서, 아, 막히면 막힐수록,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즐거움도 크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김항배 교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끈이론이 뭔가요? 시간과 세대를 거쳐서 유전자의 빈도수의 차이가 날 경우를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는 뭐 더 나아지고 더 나빠지고 그런 식의 가치 판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중립적인 판단으로서 변화가 있으면 진화입니다. 진화란 나아지는 것과 아니라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역진화라는 말도 많이 쓰시는데 나빠지는 경우를 역진화라고 그러는데 그 말 자체도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변화는 진화입니다. 다윈이 이야기한 것은 적자가 생존을 했다는 겁니다. 즉 A를 맞아야만 과목을 패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F만 안 맞으면 됩니다. 죽지만 않으면 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변화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거기서 재미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통계 처리가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변화를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변화를 볼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